와우. 왜안 나와? 샤이 보스 캔다. 이거 뭐더라? 순서 잡제. 하루에 두 번씩 제안하는 마스크 아, 미친, 거기서 준 거야? 자가격리 키트야? 자가격리 오, 키트. no.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이 초커입니다. 진짜 그냥 초커인데 벨벳 디자인이어가지고 좀 특이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거의 4주를 기다린 제품이라 뭔가 별로 쇼핑몰을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쁘기는 하네요. 오, 두 번째는 이거. 3타임즈에서 구입한 물건인데, 요런 소재의 모자예요. 여기 뭔가 체인 같은 게 있었어도 예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제가 이런 모자가 좀 있는데, 여기가 높이가 되게 낮은 모자라 그래야 되나? 좀 되게 신기해가지고, 신기? 뭔가 좀 제가 갖고 있던 모자랑 좀 다르고, 여기는 또 레더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프리오더 받아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뽁뽁이로 써져 있는 안경. 이게 어떤 안경이냐면 되게 기본적인 약간 레트로한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안경이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비슷한 안경 영상에 쓰고 나온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가 굴곡이 적고 되게 두꺼운 안경 알인데 이거는 완전 얇은 정말 기본적인 이것도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그냥 강남역 갔다가 엄청 저렴한 귀걸이들입니다. 다 합쳐서 한 7,000원이었나? 전 귀걸이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사는 편인데 이거는 상아색이 약간 볼드한 이런 귀걸이고요. 엄청 싸세요 이것도. 천 원? 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000원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완전 그냥 기본 링 귀걸이인데 제가 이런 링 귀걸이 있거든요. 2,000원. 근데 한쪽을 잃어버려가지고 또한 짝을 잃어버려서 그냥 구입을 했고요. 이것도 2,000원. 이것도 엄청 볼드한 귀걸이입니다. 신발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좀 저렴한 걸 찾다가 이것도 안경 구입하는 데서 같은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같이 그냥 구입해야겠다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냥 기본적인 이런 롱부츠예요. 제가 원래 240을 신는데 뭔가 이런 부츠는 벗고 신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245로 시켰고 그리고 굽이 이게 한 2cm, 3cm 정도 되려나? 이 정도 되고 이거는 그냥 제 지금 머리에 있던 건데 이거는 동대문에서 비즈 반지 만들려고 비즈 사러 갔을 때 구입했던 집게핀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구입을 해온 제가 사랑하는 비건 베이커리. 이번에는 뭘 샀냐면요. 이거는 레몬 스콘. 이거는 얼그레이 유자 큐브일 거고, 이거는 바나나 블루베리 거거든요. 이게 아마 무화과 메이플 스콘. 제가 스콘 종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초코 식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홍고 크랜베리 식빵. 진짜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비건 빵 먹고 나서 뭔가 다른 빵 먹을 때 느낌이 좀 달라진 느낌? 되게 먹고 나서 가볍고. 그리고 얘는 어제 제가 분갈이 하면서 사온 선인장입니다. 제가 선인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는 이 예쁜 화분에 이 아이가 있었거든요.
수트키인데 원래는 이 다섯 가닥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너무 많이 자라버려가지고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화분에 이 아이를 옮겨주었고 대신에 그 자리에 이 조그만 선인장을 사왔어요. 너무 귀엽죠? 짜자잔. 저 드디어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아이폰 12. 저는 그냥 12로 바꿨고요. 화이트 컬러로 바꿨어요. 예쁘죠? 약간 실물로 봤을 때는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베이지 컬러? 사실 제가 이미 지금 다 옮겨놓고 사용을 잠깐 해봤는데 그립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그 전에 세븐을 썼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바꿨더니 아주 좋습니다. 너무 예쁘죠? 엄청 두꺼운 체인. 이거는 짧은 체인이다. 바지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고 이거 가방에다가 걸어서 넣을 수도 있고 바지에 이거랑 같이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체인입니다. 그리고 짜잔, 컨버스 몬스터 하이크 하이를 드디어 샀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발이 240인데 약간 친구가 이게 있는데 조언을 아예 업사이즈를 해서 그냥 꽉끈을 하라고 해가지고 240은 딱 맞을 것 같아서 250으로 샀거든요. 저는 엔드 클로딩에서 샀고 제가 구입을 할 때는 심지어 무료배송 프로모션 중이었어요. 예뻐. 컨버스까지 오늘 이렇게 왔어요. 퓨어소테민 플리스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배드블러드 제품. 배드블러드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엄청 숏한 플리스예요. 거의 배꼽 까지 오는 그런 플리스인데 색감이 뭔가 민트초코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약간 이런 컬러감이 너무 귀엽고 컬러감이 너무 귀엽고 뭔가 이렇게 제가 플리스가 또 다른 게 두 개인가가 더 있긴 한데 이렇게 좀 숏하게 나온 기장의 플리스는 없어가지고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원래 가격은 거의 10만원대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막 할인받고 뭐 세일 막 이런 거 받아가지고 7만원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요즘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지인데 최근에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적당히 와이드 핏에 또 색감이나 이런 패턴이 흔하지 않아서 더 예쁜 것 같고 끝에도 이렇게 와이드하게 쭉 떨어지는 그런 팬츠입니다. A day? 어. Just today? 18,000? Yeah. You're kidding. 18,000? Oh. So yeah. So I can only see for yesterday, but December 8th? Oh my god. Hey, see? Why? 심각하네. 15,000, 14, 17.